안녕하세요, 큐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더미 큐가 왔습니다. 큐예요. 제가 왔습니다. 제가 바로 지창민이가 왔습니다. 지창민이다. 맞습니다. 큐입니다. 저는 큐이자 지창민인 큐입니다. 제가 노래 틀어드릴게요. 잠시만요, 더비. 노래는 요즘 제가 자주 듣는 노래. 안녕하세요, 더비. 이제 제대로 인사드리네요, 지금. 지금은 연습 중이에요. 머리가 왜 이럴까? 이렇게 내릴까요? 모자 써야 띵. 이 노래는 마마무 선배님 이번 앨범 수록곡에 제가 계약 이 노래입니다. 뭐 이런 거 제가 계약 저 염색 안 했어요. 염색 안 했죠. 안녕하세요. 저도 보고 싶어요, 더비 얼른. 저도 더비 보고 싶습니다. 창민아 왜 후드집업을 귀에 꽂아 이러셨는데, 사실 제가 뭔가 귀가 답답한 게 싫어서 그 노래가 더잘 들리잖아요. 가나 닮았다고요? 가나 이발 맞죠? 미용했어요. 가나 미용했어요. 가나 미용해서 지금 완전 귀여워졌어요. 밥 아직 안 먹었어요. 근데 밥을 좀 뉴랑 늦게 먹어서 배고프지 않습니다. 걔가 돼야. 저녁 뭐 먹죠? 요즘 저녁 뭐 모르겠어요. 뭘 먹고 싶은 게 아직 없어서. 맞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마리오 그림자 버전을 올렸는데 보셨나요? 보셨나요, 더비 분들? 지창민 제일 멋?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 맞죠, 그거? 그쵸, 보셨죠? 그림자 버전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찾아보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추억이 갑자기 떠올라서 올렸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진짜 오랜만이더라고요, 마리오 보니까.
그래서 되게 추억도 하고 뭔가 그 그림자 버전의 더비분들이 못 보셨잖아요. 그래서 올려드렸습니다. 라면 먹고 싶대요. 라면 너무 맛있죠. 하트. 오사카 너무 좋았어. 손에 타투 했다고 들었는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었어요. 창민이 앞머리 미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요? 앞머리 미용? 먼저 벗어야겠다. 벗어야 되나? 괜찮은가요, 더비? 머리 안 괜찮은가? 타코야키 먹었어요. 머리 안 잘랐는데? 머리 안 잘랐습니다. 지금 피자 먹고 있어요. 잠시만 노래가 끝나가요. 제가 노래를 몇 개를 해놔야겠어요. 오늘 조금 신나는 걸로, 신나는 것부터 해놓을게요. 마마무 선배님 거 해놓을 거예요. 됐다. TMI? 오늘 TMI는 뉴랑 삼겹살을 시켜 먹었어요. 삼겹살을 시켜 먹었습니다. 무슨 우유 좋아해? 요즘은 뭐 하나 막 이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요즘은 커피 우유 많이 마시고 있어요. 아이고. 네, 삼겹살 요즘 배달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삼겹살을 배달해서 먹었습니다. 유랑. 커피를 자주 마시는 편은 아닌데 가끔씩 마시는 것 같아요. 진짜요? 삼겹살 배달되는 거 처음 하셨어요? 커피 우유 달아요. 커피 콜라가 뭐죠? 커피 콜라? 그게 뭘까요? 처음 들어봐요 저. 오늘 되게 춥잖아요. 오늘 너무 추워요. 그래서 저 오늘 롱패딩 입었어요. 지금은 회사입니다. 맞아요. 감기 조심. 이럴 때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럴 때 감기 잘 걸려요. 이럴 때만 계속 안 돼.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건강이 재산입니다. 제 칫솔이요?
칫솔이 무슨 색깔이냐면 숙소에서는 보라색이에요. 칫솔에선 보라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갖고 다니는 거는 타카오 거예요. 타카오 캐릭터. 보조개 보여주세요. 아주 잘 있습니다. 치즈볼 먹었어요? 뭘? 치즈볼. 치즈볼 맛있죠. 저는 모짜렐라 치즈 좋아해요. 다크 초콜릿 대 화이트 초콜릿. 저는 화이트 초콜릿은 먹긴 먹지만 자주 잘 먹는 편이 아니라 저는 그냥 뭔가 밀크 초코 같은 느낌? 너 뒤에 누가 있니? 누가 있나요? 창민이 완전 아기 도토리다? 아기 도토리가 있나요? 이만한 건가요? 아기 도토리? 뒤에 뉴가 있대요. 안녕 뉴. 아기 도토리 아니에요. 머리를 이래서 도토리 같나? 제 머리를 넘길까요? 너무 머리 어떻게 해야 되죠, 저? 됐다!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머리 넘긴 도토리라고요? 아닌데 도토리 좋아하는데 저는 도토리가 아니에요. 떡볶이 먹으셨대요. 마리오 비디오 너무 멋있다. 그 마리오 비디오 뭔가 다 되게 잘 찍어주셔서 멋있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케이시 선배님의 그때가 좋았어 라는 노래입니다. 지금 먹고 싶은 건 없어요. 청주 가면은 저는 대부분 저희 엄마가 해주는 밥 많이 먹어요. 저희 엄마가 쪽갈비를 되게 잘하고. 머리 떴다. 머리 성장했구나? 머리가 커졌다는 얘기인가요? 머리 성장했구나. 감사합니다. 다음 노래는 뭐 들을죠? 다음 노래는 어떤 노래 들을까요, 더비분들?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어떤 노래 우선은 더보이즈 노래를 한번 듣겠습니다. 더보이즈 노래 중에 제가 잘 보이는 게
더보이즈 노래 중에 자강몽, 자강몽을 My Baby. 오. 맞아요, 자강몽 틀었습니다. 네, 이 노래는요 저희 더보이즈 노웨어 앨범 수록곡 돼 있는 자강몽이라는 노래인데요, 많이 들어주세요. 저희 열심히 컴백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더비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도 얼른 보고 싶습니다, 더비분들. 맞아요, 이 노래도 제가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노래예요. 저 36.5가 제일 좋아하고, 36.5를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 자강몽을 좋아해요. 아 근데 자강몽도 좋고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저희 노래. 그쵸, 잠시 어지럽게 에리. 맞아요, 뉴가 되게 목소리 좋게 잘 불렀어. 요즘 연습 빼고 뭐하고 지내냐고요? 요즘 연습밖에 안 하는데 저희. 이제 연습하다가 쉴 때는 쉴 때는 그냥 뭐 여기 앞에 있는 뭐 먹으러 간다던가 그렇다가 다시 연습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요즘 연습밖에 안 해요. 연습하고 중간에 스케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 좋아해요. 아직도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머리 다시 내려드려요. 머리 내렸어요. 머리 이거 맞나? 어? 큐 목소리가 들렸는데 방금 노래에서. 청주에서 가장 많이 갔던 장소는 저희 집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진짜 가장 많이 갔었어. 다음 노래 뭐 듣죠? 너희 분데? 슈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음 노래 뭐 들을까요? 다음 노래. 되게 많네요. 너무 다 좋은 곡이라서 어떤 걸 들어야 되죠? 다음 노래는. 다음 노래 뭐 들을까요? 뭔가가 더 지킬게. 지킬게 들어야 돼. 끝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 또 있어요. 제가 그 다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 틀어드릴게요. 예뻐지지 마. 그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 그 다음 들릴 거예요.
헬로. 안녕하세요. 좋아하는 향기는 저는 과일, 요즘 원래 과일 향을 되게 제일 좋아했는데 그러다가 살짝 포근한 향도 좋아하고, 그리고 요즘에 아로마 향 맞나요? 그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화면에서 보면 엄청 푹 들어가요, 저. 볼. 사와디캅. 안녕하세요. 머리 염색 안 했어요. 일단 컴백 스폿 좀만 제발. 죄송해요, 진짜 안 돼요. 안 됩니다. 죄송해요. 제가 할 수 있을 때 꼭 해드릴게요. 원래 항상 저도 모르게 컴백 스프를 해서 놀라긴 했지만 해드릴 수 있을 때 해드릴게요. 창민아 하늘에서 떨어질 때 안 아팠어요? 오빠 저 피어싱 뚫고 싶은데 아파서 못 들겠어요? 아닙니다. 아프지 않아요. 아픈가? 이건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거는 이선희 선생님의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이라는 노래인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맞아요. 저는 뭔가 이런 노래 스타일 되게 좋아해요. 큐감, 큐의 감성 그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저희 분들이 내 댓글 언제 읽어줄까요? 지금 읽었습니다. 지금 읽었어요. 저 벌레 먹었어요. 원래 먹었어요, 저. 나도 읽어줘, 점점점. 읽었습니다.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나도 읽어줘, 읽었어요. 가사도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노래. 초록색은 그냥 저희 보컬방의 문 옆에 있는 그냥 색이에요. 노래 너무 좋죠, 더비분들. 내일 한국에 오시는데요. 조심히 오셔야 돼요.
안전하게 치수 색깔 저 보라색입니다. 그거 갖고 지 숙소에서 쓰는 건 보라색이고 그리고 가지고 다니는 칫솔은 라이언 칫솔이에요. 기린과 개구리 키워드 유래요. 왜 유 개구리죠? 여기 방금 또 지나갔어요. 너무 좋다 노래. 노래 너무 좋아요. 이거. 제가 개구리 아닌데 저는 기린이거든요. 더비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더비 보고 싶어. 더 진짜 보고 싶어. 빨리 보고 싶어. 그래 또 이선희 선생님의 노래를 들을 거예요. 더비 언제 볼까요? 저희 또 더비 보고 싶은데. 이 노래도 엄청 유명하죠. 이 노래도 진짜 너무 좋아요. 다 가사도 너무 좋고 뭔가 제 마음을 되게 울리는 노래들인 것 같아요. 염색 안 했어요. 형 여행 가고 싶은데 있으세요? 여행. 저는 요즘은 어디 가고 싶지? 까먹었어요. 저 가고 싶은 데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근데 저는 다 가보고 싶어요. 여행 다 가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꼭 가볼 거예요, 다. 오늘은 쌩얼이 아니지요. 오늘은 쌩얼이 아니에요. 오늘은 살짝 큐 같죠. 그래서 오늘은 쌩얼이 아니라 오늘은 좀 더 큐 같아요. 오늘 스케줄이 있어서 갔다 왔어요. 창민이 대신 큐가 왔어요? 네, 큐가 왔습니다. 이 노래만 듣고 왠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연습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서. 이제 막 들어오셨어요. 어떡해요. 저 이제 연습하러 가야 돼요.
맞아요. 저희 인연 맞습니다. 더비하고. 네. 다치지 말고 열심히 조심해서 연습하겠습니다. 더비에 저희가 진짜 금방 준비해서 찾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셔야 돼요.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알겠죠? 저도 빨리 더비의 응원소리와 더비를 빨리 보고 싶어요. 아니 그 더비 분들의 응원소리를 듣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진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비 오늘도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감사해요. 하트도 벌써 언제 이렇게 됐는지 지금 봤네요. 고마워요 더비. 큐는 이제 갑니다. 캡처 타임. 캡처. 안녕. 더비 오늘도 고생했어요. 오늘 불금. 저는 불륜하겠습니다. 불타는 연습. 안녕. 안녕 더비. 우 안녕. 갑니다 저는.